자, 이어서 다음은요, 체립으로 이 종목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. 자, 오늘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. 24%까지 올라갔다가 이 시각 현재 12%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, 아, 이 종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 전에 일본에서 우리나라 해역 쪽으로 방사능 오염수를 좀 배출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지면서 육계 관련된 종목들 반사이익 수혜주로서 거론이 됐던 종목이에요. 그때 한 차례 좀 상승세를 보여준 이후로 주가 움직임 좀 쉬어가는 듯 했는데 오늘 또 강하게 시세를 분출해주고 있습니다. 자, 이 종목의 상승세 오늘 어디에 이유가 있었다고 보시나요? 아, 저는 이 종목은 상장 날부터 추적해온 종목이거든요. 이 회사는 역사적으로도 보면 약간 슬픈 역사도 있어요. 부도도 막 났었거든요. 왜냐하면 그 조류독감 이런 거 걸리면 닭 같은 거 다 살처분해야 되잖아요. 근데 은행들은 투자자랑 은행이랑 저는 비교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투자를 하는 나라는 아니고 은행에 다 가는 나라잖아요. 저도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면 투자 관련 일을 한다고 하면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걸 좀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는 게 은행들은 어떤 회사가 위험하다고 하면 자기들 돈부터 먼저 걷어가거든요. 그럼 회사가 지속할 수 없겠죠. 근데 저는 기업들이 항상 상장을 최종 목표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상장을 하게 되면 일반 주주들의 돈을 받아서 자기 회사를 운영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돈을 회수해가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회사는 상장 전에는 부도가 났던 적도 있는 회사여서 그런 스토리들이 마음에 들어서 저는 이 회사를 쭉 지켜봤는데 이 회사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매집이 끝났습니다. 이 회사를 좋게 보는 그런 세력들이 그런 돈들이 매집을 이쪽에서 다 끝냈거든요. 그리고 대표 지분이 제가 오늘은 확인을 안 해봤는데 한 60% 70% 이렇게 이게 잠겨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아주 적은 주식으로 이 회사 주가가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움직였을 때는 언제 움직였냐면 이게 이번에 복날 때는 안 움직였어요. 근데 움직이기 언제 나왔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형님이 하림을 방문했었죠. 그래서 하림을 방문한 날부터 이게 아마 그날일 거예요. 이 회사의 주가 변동성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건 뉴스 때문이 아니라 뉴스를 그 자리에 내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구간은 아주 저가 구간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매집하시면 됩니다. 네, 체립으로 지금 매집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종목 더 상승을 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? 네, 무조건 상승합니다. 아직 돈이 하나도 안 빠져나왔습니다. 그럼 목표가랑 손절가를 한번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구간인 여기가 한 2,600원 정도 되거든요. 이 정도 되면 좀 손절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인데 잠깐만요. 선을 그어드릴게요. 네, 여기에서는 벗어난다고 하면 손절을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세력주기 때문에 좀 급등락을 반복하거든요. 근데 이제 최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을 보시면 되는데 한 4,200원까지 무난하게 파동이 그려질 거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체립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계십니다. 혹시라도 좀 육계 관련된 종목들 보셨다면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체립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